미드소년 챔피언십 8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휘문중학교와 양정중학교 돌아왔습니다. 네, 자, 두 팀의 선수들이 현재 코트 위에서 몸을 풀고 있는데 휘문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휘문중학교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준섭, 이서준, 박동혁, 함윤수, 구승채, 이동혁, 이우중간 던집니다. 석점 불발됐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자, 바운드가 됐는데 양정중학교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건희 오른손 레이업 먼저 득점에 성공하는 양정중학교.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네, 자, 김승우 선수가 볼을 빼내는 듯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건희 선수가 오른손으로 깔끔하게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네, 미들 점퍼를 성공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휘문중학교의 공격 외곽에서 깔끔합니다. 김승우 석점. 어우, 굉장히 깔끔했어요. 그렇죠. 자, 거리가 상당히 있었는데 자, 연결됐고요. 자, 돌아서면서 던졌습니다. 뱅크샷. 어, 역시 휘 자, 이승준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자, 멋진 득점을 보여줬던 김준아. 그 이전에 이승준의 패스도 돋보였죠. 자, 바운드 패스 이후에 배현식 높게 패스 연결 엘리오 플레이 성공합니다. 아, 지금 문중학교의 팀에서 정말 화려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양 선수들이 눈빛이 한번 맞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한번 맞았죠. 그리고 던졌고요. 네. 깔끔하게. 자,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던 휘문중. 자, 그러면서 양정중학교가 먼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아무래도 양정중 끊어 나온 공 김승우의 리바운드. 자, 패스 어렵게 연결됐고요. 최영호 한 발에 김승우 골키. 성공. 자, 이번에도 역시나 김준하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줘. 선수들의 신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네, 반대편에 들어오는 선수 있어요. 자, 김승우. 어우, 김승우. 자, 보통 이제 채공 시간 그리고 뭐 에어워크 많은 네. 말들이 있는데 몸이 너무나 가벼워 보여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탄력이 좋다 보니까요. 지금 장면에서 보시듯이 채공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자, 김준하의 득점 장면이고요. 자, 이 장면. 오, 네. 아, 저도 저렇게 점프를 좀 해보고 싶네요. 갑니다. 네, 양정중은 좀처럼 공격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엘리어 플레이. 휘문중의 배현식입니다. 사이에서 강하게 중돌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네, 먼저 공이 자, 사이드라인에 닿았죠. 그렇죠. 먼저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엘리오 플레이를 보여줬던 자, 배현식 선수. 자, 풋백을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득점 없이 양정중 장민규가 어렵게 던집니다. 추가점의 투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보실까요? 자, 장민규 선수가 우선 양정중학교 공격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은중은 외곽에서 김승우 그리고 골 밑에서 이승준이 활약을 해줬고 슈팅 이번에도 불발됐습니다. 끌어냈어요. 자, 단독 차시죠. 오른손 레이업. 아하! 자, 이 장면은 최준석 선수인데 심지어 오른쪽까지 확인하는 여유를 한번 부렸거든요. 네. 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편하게 올라갔는데 너무 편하게 올라갔나요? 네, 심리적으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트 농구에 들어와서 농구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요. 이제 저 선수는 시작입니다. 골 밑에서 빠른 공격 보여줘봤던 양정중학교였습니다. 멈춰섰고요. 표슈 플로터 TV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양 선수 손에 모두 맞지 않았... 높게 뜬 공 김성은 골 밑! 자,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외곽에서 박정원 반대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미들 점퍼 깔끔합니다. 자, 2점 슛을 깔끔하게 보여줬던 정태진이고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에어볼로 빠졌고요. 우선 라인 안쪽에서 빠르게 슛을 시도했던 정태진 선수였죠. 그렇죠.
자, 박정원 선수가 정태진 선수의 위치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패스를 빠르게 찔러 넣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인업에 이건희, 구승채, 최준석, 장민규가 들어와 있습니다. 배현식의 석점 정확합니다. 지금 3쿼터에 배현식 석점 파울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이었죠. 네. 배현식의 스텝백 석점. 쇼코너 두 점 짧았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이후에 볼 놓쳤다가 다 좀 치열합니다. 자, 장민규 선수 손에 걸리면서 자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이건인데요. 이건희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오랜만에 양정중이 득점을 가져왔습니다. 이 장면에 빠르게 한번 전개를 해봤던 양정중이었는데요. 네. 정확하게 발을 내기 기회가 있었는데 자 급하게 던질 필요는 없었을 주지 못합니다. 하면서 좌중간 자 이건인데요. 들어가면서 이건희 인사이드 득점. 자, 이 장면이었죠. 이건희 선수가 인사이드 파고든 이후에 네. 레이업 득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끝까지 이제 선수들이 서로서로를 일으켜주고 이런 모습들 정말 보기가 좋죠. 그렇죠. 그렇죠. 우중간 석점 길었습니다. 바운드 패스 다시 한번 김범찬 올려놓습니다. 2점 추가하는 휘문중학교. 어허! 자 지금 실수가 나오고, 나왔죠. 네. 자 그리고 파울이 선언됐고요. 이번에도 이동엽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장면에서 네 구승채 선수의 아쉬운 볼 돌리고 있습니다. 휘문중학교 코너 부근 석점 인앤아웃 그리고 티빈 그리고 앤드원. 자 정말 대단한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표시우 네. 선수. 네. 지금은 표시우의 엄청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티빈 이후에 파울까지 얻어냈거든요. 자 정말 고도의 집중력이 아닙니다. 네. 아 자 정말 두 팀 모두 최선을 다해 줬습니다.